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의 계약의 체결입니다. 챕터 5. 자, 전자계약에 대해서 옳은 것입니다. 전자계약. 1번 시도지사는 부동산 거래의 계약, 신고, 허가, 관리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정보 체계를 구축 운영하여야 한다 했는데, 시도지사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구축 운영하려면 국토부 장관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도지사 X고요. 그 다음에 2번 부동산 거래 계약의 신고를 하는 경우 전자인증 방법으로 신분을 증명할 수 없다 했는데 가능합니다. 공동인증서를 통해서 전자인증 방법 가능합니다. 도장 없어도 되죠? 전자계약서 작성하면. 자, 그 다음에 3번 전자계약 체결하면 확정일자 받을 필요 없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해제 신고, 주택임대차 신고 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3번도 확정일자 부여 신청할 수 없다 X입니다. 시스템에서 부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4번은 전자계약서 작성하면은 부동산 거래 신고서 제출한 것으로 본다. 4번이 정답이네요. 자, 그 다음에 5번에 전자계약서 작성하면 종이계약서, 종이확인설명서, 출력에서 따로 보존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 요거 2번, 3번은 민법 내용입니다. 민법. 자, 공유입니다. 3번 공유 지분. 공유 지분만 매매하려면 다른 공유자 동의 받을 필요 없고 공유물 전체를 매각하려면 다른 공유자 동의를 받아야 되죠.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선관주의 의무 부담하지 않는다 했는데 판례가 민법의 위임과 비슷하기 때문에 개업공개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요물을 부담한다. 이게 판례입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매매계약 시 A와 주소를 B의 주소를 기재해야 된다 했는데 틀렸습니다. 지금 A의 지분만 거래하기 때문에 B 지분권자의 주소는 적을 필요 없습니다. 거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2번 X고요. 3번은 갑은 A의 지분 처분에 대한 B의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 지분만 거래하면 다른 지분권자는 다른 공유자 동의받을 필요 없습니다. 공유물 전체를 매각하려면 다른 공유자 동의받아야 됩니다. 4번 매매계약 체결 시 매매대금은 반드시 특정되어 있어야 된다 했는데 반드시 특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는 게 판례입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5번 갑이 X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중개하였고 후에 저당권이 실행되어 을이 소유권을 잃게 되었다면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갑이 개업공개사죠. 예, 맞습니다. 을은 을의인이고요. 당연히 확인설명을 잘못해가지고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 다음은 5번 문제 보겠습니다. 5번 문제. 요 파트들은 시험에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도 몇 개 없죠. 자,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금인신청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관련 대법원 규칙 제1조에 보면 계약서를 작성한 거래 당사자 중 1인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 계약서를 작성한 변호사, 법무사, 개업공인중개사가 금인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개업공개사는 의뢰인의 요청이 있어도 금인신청을 거부해도 됩니다. 신청할 수 없다. X 있습니다. 2번 X토지의 소유권 이전 받은 병이 매수대금 지급을 위해서 X토지의 저당권 설정하는 경우도 금인받아야 된다 했는데 금인은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에만 금인받죠.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매매, 그 다음에 교환, 교환계약, 승여계약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계약이 아니라더라도 판결서, 화해조서, 청구일락조서, 조정조서, 지급명령서도 금인받아야 됩니다. 다만 매매계약의 경우 실거래가격 신고하고 신고필증을 받은 경우 금인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금인 안 받아도 되겠죠. 자, 2번은 저당권은 금인대상 아닙니다. 소유권 이전의 경우만 금인받습니다.
3번 시장으로부터 금인의 권한을 위임받을 수 있는 자는 읍면동장으로 한다. 맞습니다.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시험에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쌓이돼 있는 것 잘 안 보고 낯선 지문은 집착할 필요 없습니다. 중요하고 자주 출제되는 것만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하죠. 100점 받기는 어렵습니다. 모든 과목. 그래서 그냥 목표는 90점 목표하고 실제로 80점만 받으면 됩니다. 공인중개사법. 그리고 나머지 2차 과목에서 최소 50점은 받겠죠. 수업을 계속 들으면. 그러면 평균 60점은 나옵니다. 60점만 되면 합격입니다. 자, 3번이 정답이고요. 시장 등이 읍면동장에게 금인의 권한을 위임한 때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소장에게 그 뜻을 통지해야 된다. 맞습니다. 3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4번은 부동산 거래 신고하고 신고 필증을 받으면 금인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했죠? 틀렸습니다. 금인 신청, 소유권자 등기 신청할 수 없다 했으니까 신고하면 따로 금인 안 받아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금인계약서 진정성을 확인해야 된다. 실질적 심사를 하지 않고 형식적 심사를 합니다. 금인계약서 필요적길 사항, 당모가지 개대가리 중위 조한다. 당모가지 개대가리 중위 조한다. 요 필요적길 사항만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뿐이지 실제 거래 가격이 맞는지 확인은 안 합니다. 당사자, 목적 부동산, 계약년월일, 대금 지급 관계, 개업공개사가 있을 경우 개업공개사 인적사항, 조건 기한만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뿐이지 실체와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진정성 확인 X입니다. 등기법에서도 다 형식적 심사만 하죠. 자, 다음은 271페이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입니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이건 민법에서도 반드시 한 문제 출제되죠. 공인중개사법에서도 최근 5년간 네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그러면 거의 해마다 한 문제씩 출제된 거죠. 1번 갑과 친구 을은 을을 명의수탁자로 하는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이에 따라 을은 2017년 10월 17일 병소의 X토지를 매수하여 을 명의로 등기하였다. 이 사안에서 개업공개사가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갑과 을이 명의신탁 약정을 맺었고요. 신탁자가 갑이고요. 수탁자가 을입니다. 이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고요. 그 다음에 을이 누구로부터 지금 등기를 했습니까? 병으로부터 병. 이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고요. 그로 인한 물권 변동 효력도 원래는 무효인데 다만 매도인이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유효합니다. 만약 수탁자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제3자가 있다면 제3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유효하고요. 이 매매계약은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이 수탁자가 수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형법상 횡령죄의 재책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갑과 을의 명신탁 약정 무효이다. 옳습니다. 니언에 갑과 을의 약정을 병이 알지 못한 경우라면 그 약정은 유효하다. 병이 알지 못해도 명신탁 약정은 무효입니다. 병이 알지 못한 경우에는 이 매매계약은 유효하죠. 병과 을과의 매매계약은 유효하지만 명신탁은 무효입니다. 디귿 갑과 을의 약정을 병이 알지 못한 경우 갑은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갑이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수탁자 을이 취득합니다. 그래서 디귿 틀렸고 리얼 갑과 을의 위 약정을 병이 안 경우에 을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여 등기한 정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정 제3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했죠. 악의 제3자라도 다만 이 정이 수탁자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면 무효입니다. 따라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번 문제 보겠습니다. 2번 문제. 갑은 을과 을 소유의 X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친구
병과의 명신탁 약정에 따라 얼로부터 바로 병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했다. 이게 소위 계약명신탁이고요. 계약명신탁. 갑과 을은 을 소유, 을이 소유, 갑, 병. 갑이 신탁자고요. 요게 소위 등기명신탁이네요. 삼자간 명신탁. 그 다음에 병이 수탁자네요. 이 두 사람 간의 명신탁 약정은 무효이고요. 그로 인한 물권 변동 효력, 이 을이 매도인이죠. 매도인과 물권 변동 효력도 무효이고요. 다만 매매 계약은 유효합니다. 그러면 병으로부터 취득을 하게 되는 제3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고요. 그 다음에 모든 명신탁 모두 다 횡령죄의 재책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옳은 것인데 기억, 갑과 병간의 약정이 조세포탈 등의 목적이 아니라면은 명신탁 약정 및 등기는 유효하다 했는데 친구니까 무효입니다, 무조건. 이게 유효하려면 배우자, 종중, 종교단체의 경우 조세포탈, 강제집행 멘탈의 목적이 없다면 맹신탁 약정이 예외적으로 유효하죠. 여기서는 친구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자,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니언은 병이 X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병은 갑과의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렇죠. 모두 횡령죄 X, 횡령죄, 모든 맹신탁 횡령죄 성립하지 않습니다. 디귿, 갑과 을 사이 매매 계약은 유효하므로 갑은 을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매매 계약은 유효하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리을,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갑은 병에게 대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병 소유권 취득 못하죠. 무효이기 때문에. 그리고 병이 제3자에게 처분하면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지만 처분 안 했을 경우에는 부당이득 발생한 것도 없기 때문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리얼 틀렸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번 문제 보겠습니다. 273페이지 3번 문제입니다. A 주식회사는 공장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 직원 갑과 명신탁 약정을 했고요. 갑은 개업공개사 을의 중개로 병 소유의 X 토지를 매수하여 갑 명의로 등기를 하였다. 이게 소위 계약명신탁이죠. 계약명신탁, 신탁자가 A고요. 수탁자가 누굽니까? 수탁자가 여기서는 갑이네요. 갑. 수탁자가 갑이고요. 자, 이런 경우입니다. 1번 A와 갑 사이의 명신탁 약정은 병의 선의 악의를 묻지 않고 병이 매도인이죠. 매도인. 병 소유의 X토지니까 병은 그대로 병입니다. 자, 이런 상태인데 네, A와 갑 사이 명신탁은 병의 선악을 불문하고 무효이다. 맞습니다. 이건 무효이고요. 선악을 불문하고 다만 이 명신탁의 경우 조세포탈, 강제집행 멘탈 목적이 없는 경우 배우자, 종중, 종교단체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유효합니다. 그래서 무효고 맞고요. 2번 병이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병이 이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비로소 A와 갑 사이의 맹신탁을 알게 된 경우 X토지의 소유자는 병이다 했는데 병이 아니고 을입니다. 왜냐하면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맹신탁의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고요.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 비로소 맹신탁 약정을 알았다 하더라도 소유자는 갑입니다. 계약 체결 당시 선악인, 선인지 악인지를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소유자는 병이 아니고 소유자는 갑이 되겠습니다. 2번이 틀렸고 3번 A는 갑에게 X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신탁자는 수탁자에게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약 제3자에게 팔아먹으면 부당이득 반환은 청구할 수 있겠죠.
4번 액, 갑이 엑스 토지를 정에게 처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 정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예, 제3자 정은 선악을 불문하고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5번 A와 갑의 명신탁 약정을 병이 알지 못한 경우 병이 매도인이 알지 못한 경우 갑은 엑스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갑이 취득하는 게 아니라 수탁 아 맞죠. 갑 수탁자 갑이 이게 갑인 줄 알았는데 갑이 빨간 게 갑이죠. 수탁자 갑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선의인 경우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민법에도 이와 유사하게 사례 중심으로 출제가 됩니다. 자 다음은 274페이지 주택임대차보호법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해마다 민법에서도 반드시 한 문제 출제되고요. 공인중개사법에서도 반드시 출제됩니다.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4번 갑이 2017년 1월 18일 자기 소유 X주택을 2년간 을에게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옳은 것은 했는데요. 옳은 것은 1번 을은 공정인법에 따른 공정인으로부터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다 했는데 확정일자는 공정인으로부터 받을 수도 있고요. 등기소 등기과 동주민센터 출장소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 틀렸고 1번 틀렸고 2번 을이 X주택의 일부를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되지 않는다 했는데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적용됩니다. 전부가 주거 외의 목적이면 적용 안 되겠죠. 3번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갑은 언제든지 을에게 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했는데 묵시적 갱신된 경우에는 세입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은 안 되죠. 지금 누굽니까? 갑이 주인이잖아요. 임대인이잖아요. 그래서 임대인은 통지 못합니다. 묵시적 갱신되면 세입자는 나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2년 안 지나도. 자, 그 다음에 4번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주인은 분쟁 조정인을 조정 신청할 수 없다 했는데 조정 신청은 주인도 가능하고 세입자도 가능합니다. 주인이 갑입니다. 을이 세입자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약정한 차임 등이 과도하게 되어 적절하지 않은 경우 임대차 기간 중 을은 차임의 20분의 1 초과하는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깎아달라고 하는 것은 상한선이 없습니다. 증액의 경우는 5%밖에 안 됩니다. 1년에. 감액은 상한선도 없고 횟수 제한도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증액 청구를 하면 거의 세입자들이 받아주지만 감액 청구하면 주인들이 안 받아주죠. 그러나 이론적으로 하면 증액 청구든 감액 청구든 청구권이지 형성권은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이 반드시 받아줘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증액 청구도 불응하면 소송을 통해서 확정을 해야만 되겠죠. 자, 다음은 5번 문제입니다. 5번 문제. 옳은 것입니다. 개업공개사 갑의 중개로 용인시 X주택에 대해서 보증금 5천만 원 2년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당일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이전 확정일자 동시에 다 받았습니다. 자 임차권 옳은 것인데 1번 을은 병은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에 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적어야 하지만 임차권 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소명할 필요는 없다 했는데 소명해야 됩니다. 지금 병이 세입자입니다. 병이 세입자고요. 을이 주인입니다. 갑을 병할 때 갑은 개업공개사고요. 소명은 해야 됩니다. 2번 병은 임차권 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세입자는 주인 을에게 청구할 수 있지만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과 관련하여 든 비용을 주인에게 청구할 수 없다 했는데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용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그래서 X고요. 1번, 2번 다 X고요. 3번 임차권 등기 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 등기를 마치면 병은 대항력을 유지하지만 우선 면제권은 유지하지 못한다. 대항력과 우선 면제권을 취득하게 되고 이미 취득하고 있던 사람은 존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2번 틀렸고 3번 틀렸고요. 4번 임차권 등기 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 등기 후에
병이 주민등록을 서울특별시로 이전한 경우 대항력을 상실한다 했는데 등기 후에 이전했기 때문에 상실하지 않습니다. 등기되고 나면 이사가도 대항력은 계속 유지됩니다. 대항력이 없던 사람은 취득하게 되고 이미 취득하고 있던 사람은 계속 존속하게 됩니다. 등기를 해놓고 이사를 가더라도.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의 집행에 따라 임차권 등기가 끝난 X주택을 임차한 임차인 정은 소액보증금에 관한 최우선 면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했는데, 그렇죠. 등기되어 있는 집에 들어온 새로운 세입자는 최우선 면제 못 받습니다. 다만 자기보다 후순위보다 우선 면제는 받을 수 있죠. 최우선 면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이미 등기되어 있는데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되지 않죠. 따라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6번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 6번부터는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